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제 독일편 지금이 뭐 5편이나 6편쯤 될 건데요. 이 친구는 제가 독일 제 랩타이쇼에서 데려온 이제 아머드 크리켓. 아머드 크리켓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땅에서 다니는 그라운드 크리켓도 있고 그런 이런 일반적인 크리켓도 있는데요. 사실 독일 애들도 구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종류냐 그러니까 크리켓?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는 잡식성이어가지고 이제 망고나 아니면은 뭐 사과 이런 과일들도 먹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자그마한 곤충들도 먹는다고는 하는데요. 오늘 얘한테 한번 먹이를 줘볼 거예요. 성별은 수컷이고요. 암컷은 똥꼬에 긴 관이 나와 있어요. 그 산란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수컷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컷보다는 수컷이 조금 더 활동적이라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진짜 그냥 호텔이 떠나갈 듯이 울어요. 하고서 우는데 한 새벽에 우리가 세 번씩은 깼지.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아프리카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어저께 아프리카 음식 먹었잖아. 근데 거기 이제 종업원도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프리카 사람. 근데 밥 먹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남기니까 엄청 혼내는 거예요 저희를요. 막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독일말이라서 잘 막 왜 남기냐 막 화를 내는데 이게 참 이게 인종차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유니세프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때문인가 아프리카 사람이 음식 갖고 화 혼내니까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그러고 나왔는데요. 아무튼간에 이 크리켓한테 한번 오늘은 먹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먹이도 몇 종류를 사봤거든요. 망고도 사오고 바퀴벌레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한번 뚜껑 좀 따줄 수 있나요? 가격은 40유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한 6만원 살짝 안 되는 거네요. 와, 얘 갑자기 뛰진 않겠지? 나 이거 뛰면 나 미쳐버린다, 나 진짜. 내가 죽어도 못 만지는 게 여치하고 바퀴벌레거든요. 일단은 먹이로다가 단백질 먹이 먼저 준비를 해보자. 먹이를. 아, 얘, 내 얼굴은 내 쪽을 향하지 않게 해줘. 먹이를. 단백질 먹이. 안 먹은 거야? 네, 밀어냈어요. 자, 좀. 어, 한번 줘볼까? 거부요? 꺼내지 말고 얘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먹이 먹는 그런 걸 보는 게 난 언제든 째낄 수 있게 잠깐 일어날게 의자에서. 무슨 바퀴벌레 이거? 모르겠어. 한국 바퀴벌레는 아닌데 확실히? 꺼내보게? 너 이거 만질 수 있어? 이게 물지 않아? 뭐라? 내가 듣기로는 얘 물면 꽤 아프다 들었는데? 거부요. 방금 깨물었지? 네, 물었어요. 하지 말라고 우는 건가? 얘 약간 신사적인 애들이네? 와, 근데 오지게 크다, 진짜. 그러면은 다시 넣어놔봐. 필살 먹이를 한번 줘보자. 뭔데? 우리 아까 먹으려고 했던 망고 있잖아. 어때, 느낌은? 네? 단단해? 딱한. 이 종류 중에서 냄새 뿜는 종류도 있거든? 이거를 살짝 썰어가지고 한번 줘보자. 우와, 얘 죽이 아까워져서 갑자기 느낌이. 안에 과즙만 살짝 이만큼 썰면 되잖아. 과육만. 한번 이거 한번 줘볼까? 사실 사과를 진짜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사과를 좋아한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아니래요. 먹어? 안 먹어? 네, 냄새 맡았어. 안 움직여. 얼굴도 살짝 지금 우리 보고서는 불 켜고 있거든. 아니 핥아 먹고 있긴 하거든. 근데 내가 폭발적으로 먹진 않네. 아니에요. 먹이를 줘봤는데 일단 먹질 않네요. 그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니까 사실 먹이를 줄 이유는 없긴 하고요. 먼저 살을 아래 볼까요? 어? 아래 한번. 뱀면 아 내 턱 한번 보고 싶다. 우와 턱이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얘 무나? 한번 이거 한번 살짝 대볼까? 바로 물어 찢기네. 턱이 보이세요? 눈이 더 잘 보여. 이게 진짜 맑은 눈이야. 이거는
화나지 그 청렴한 눈이라. 여치들은 이게 참 무서운 게 앞다리가 생각보다 가시가 많아가지고 저걸로 다 붙들고서 무는데 가시 때문에 딱딱한데요. 근데 또 무서운 게 보면은 이게 앞다리를 붙들어요. 저걸로 딱 붙잡고서 막 물어뜯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게 오거든요. 먹이를 사냥할 때도 저런 식으로다가 꽉 붙들고서는 먹이의 머리부터 파먹어요. 얘네들 본능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사냥할 때 다른 곤충이 머리부터 파먹더라고요. 아, 시계 잡았구나. 얼굴 되게 붉히고 있지 얘가. 이마에 뿌린대요? 응? 이마에 뿌린대. 오. 한번 먹어볼래? 다시 한번? 이건 짜증나서 그런가? 아니야, 이게 이러다 먹는다니까? 이러다 먹어요? 어. 사마귀도 밥 줄 때 이런 식으로 주거든. 내비도 먹어. 나야? 아니, 가만히 잡고 잡아. 응. 어. 억지로 빼지 말고. 잘 먹잖아. 삼키고 있네? 애들이 처음에 밥 줄 때 이런 식으로 다 주면 잘 먹거든. 먹이 붙이 하는 거? 어. 잘 먹고 있어. 잠깐만. 아, 야, 발톱이 진짜 단단해. 야, 되게 잘 먹는데? 나 볼까요, 이제? 아니,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무섭지, 살짝? 아니요, 따가워서. 안 무서워? 응. 너는 이런 거 어떻게 만지는 거야? 저 애벌레 끼고 괜찮아요. 좀만 더 줘보자.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어. 야, 그래도 민철이 많이 나았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얘 울어져 끼니까 이제 내다 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화내도 이만. 얘랑 쌍벽으로 이러는 애 하나 더 있잖아. 잠깐만 나 훌쩍. 어,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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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한번 물린 다음에 감상 같은 거 알려주기 힘들지. 산재돼요? 산재되지 이거는. 오케이. 어, 하지 마. 근데 이걸로 산재 처리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 한 2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먹었어요? 어, 지금 먹고 있어 계속. 여기서 너무 바로 점프했죠? 그렇겠지. 사장님 죽어요? 나 진짜 장담하는데 내가 얘한테 닿잖아. 너 한국에 가기 힘들어질 거야 진짜로. 근데 시청자님들께서도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신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 무슨 생각이 날까?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뭘 본 걸까 싶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피딩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여기 독일에 계신 분한테 넘길 건데요. 그분들도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네요. 거절하실 거야? 어? 거절하실 거야? 거절을 거절해야지. 그쵸? 어. 우와. 너 생각보다 잘 먹는다, 그치? 네. 어. 물티슈 한 여러 장으로 닦자. 같이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데 넌 진짜 내가 만난 사람 중 최고의 파트너이자 호로 아니야. 마음에 든다. 근데 가격도 비싸고 근데 나름대로다가 얘네가 번식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또 나름 이제 유럽 내에서는 이 친구들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확고하다고 해요. 키우다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도 한 번쯤은 이 친구들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가까이서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긴 합니다. 비주얼이. 이제 재밌게 밥도 먹였으니까 한번 얘가 울어져 깨는 것도 한번 영상 찍으면 좋겠는데 뭐 가능하면 제가 어떻게 우는지 한번 보여드릴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넣어놓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랑 그리고 저희 동생 지인입니다. 아, 지인이 매장에서 근무 끝나고서는 지금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같이 온 김에 핀셋 하나 들고 사슴벌레 잡으러 왔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아이, 그렇구나. 오늘 이 여름에 한국에선 지금 처음으로 사슴벌레 잡는 건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적당히 죽고서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완전 깊은 산속이어가지고 뭐 하나 기어갔네. 도마뱀인가 보다. 근데 가뭄 때문에 수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아, 끈끈이 트랩에 걸린 웹불장수 분행기 수컷. 원래 매미나 방 없애는 그거였지? 네, 대벌레도 다 죽어 있네요. 오, 웹불장수 대벌레도 있어? 여기 옆에, 옆쪽에. 아, 옆집 맞네. 야, 이 끈끈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잘 안 걸리는데 왜가 걸렸네? 역시 지역적 생태를 좀 고려를 해야 돼. 오케이, 사슴벌레. 잠깐만, 일단 잡고 나서 영상을 찍을까? 어, 여기 있다. 오, 갈색뇨치다. 아, 저 호로 같은 것들. 쟤네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판을 치고 있어요, 그냥. 갈색뇨치가 사기캐인 게 이 정도 붙어있으면. 쟤들이 안 붙어. 저 갈색뇨치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연을 다 해친다네. 멋딱이네. 멋쟁이 닭정벌레. 벤조퀴논 쏘잖아. 네. 대벌레도 있네요. 한 바퀴 살짝 둘러볼까? 와, 얘도 나무 한번 보니까 톱사슴벌레랑 넓적사슴벌레 나오거든요?
이게 큰 게 넓적사슴벌레, 작은 게 애사슴벌레. 다스터니컬러. 여기 너무 작은 게 톱사슴벌레. 원래는 프로소포콜루스 인클리나투스. 인클리나투스. 그리고 여기 도르쿠스 렉투스 렉투스. 예, 그렇죠. 그리고 넓적사슴벌레가 도르쿠스 타이타노스 카스타니컬러. 핀셋으로 잡아줘. 잠깐만요. 아씨, 키가 190이면 그런 게 되는구나. 짜증나네. 아, 물렸어? 네. 이걸 막 주웠네. 이거 방금 날아가는 것도 잡았어요. 뒤 소나기가. 일단 이것도 넣자. 잠깐만요. 놔. 아, 아프게 물었어? 야, 살 꼬다리 집혔네. 루이스 방아벌레도 더민 겁다. 루이스 방아벌레. 암컷이네. 아, 이 귀로 들어왔어.